이 재개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가스통이 폭발해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고압 가스용기에서 가스가 누출되면서 폭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안전관리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철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연산동의 한 주택 재개발 공사 현장입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이 폭격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새까맣게 걸린 가스통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소방관들은 연신 물을 뿌리며 화재를 진압하기 바쁩니다. 20리터짜리 가스통이 폭발한 것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이 폭발 사고로 42살 김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동료 근로자 3명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땠어요? 펑크는데 집이 덜덜덜덜 하는데 우리는 기아집이 돼서 우리 아하고 내하고 밖을 뛰는데 폭탄 그 폭발하는 것 같았어. 얼마나 놀랐는지. 경찰은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도중 가스가 누출되면서 아세틸렌가스가 든 용기 한 개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세틸렌 가스통이 폭발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밀 감식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자 합니다. 경찰은 현장 근로자와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관리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박철훈입니다.